마켓 무버입니다. 현대차가 2024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중장기 비전과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했죠. 통 큰 주주 환원 정책에 주가도 긍정적으로 화답해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3년간 총 4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섭니다. 또 내년부터 3년간 매년 순이익의 35%를 주주에 돌려주기로 했는데요. 기존 계획 대비 10%포인트 높인 수치이고 당초 증권가에서도 맥시멈 33% 정도로 봤기 때문에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주주 환원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현행 분기 배당금 주당 2,000원에서 2,500원으로 놀려 잡으면서 연간 배당액은 최소 만 원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회사 측은 일회성 주주 환원이 아닌 자기 자본 이익률 ROE 개선과 함께 TSR 35% 목표에 기반한 지속적인 주주 환원 강화를 추진할 것이다 라면서 이에 따라 3년 평균 자기 자본 이익률 ROE 목표를 11에서 12% 정도로 잡았습니다. 또 2033년까지 10년간 총 120조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내용은 작년 인베스터데이의 내용에서 투자를 밝힌 것 대비해서 10% 높은 수준입니다. 또 2030년 영업이익률 10%를 달성하겠다는 중장기 재무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현대차를 계기로 증권가에서는 밸류업 흠풍이 다시 불어올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죠. 다시금 밸류업 훈풍이 불 수 있을까요? 일단 한국거래소가 다음 달 코리아 K-밸류업 지수를 발표하는 호재가 있습니다. 또 국내 기업들의 실적 우려로 당분간 지수 상승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는 현 상황에서 이 밸류업 관련 기업들이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 대선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고 금리 인하 기조 속이기 때문에 우호적인 매크로 상황이라는 평가고요. 고배당주가 전통적으로 연말이 다가오는 9월과 10월에 수익률이 높다라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밸류업 관심 업종으로는 일단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주 그리고 은행 보험을 비롯 금융주가 있죠. 금융주도 또 밸류업 정책에 앞다퉈서 나서고 있는 상황. 그리고 올해 실적이 좋게 나온 조선 방산주, 그리고 헬스케어와 인터넷 게임 역시 밸류업 관심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밸류업 관심 업종을 바라볼 때 ROE 수준과 잉여 현금 흐름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의 개선이 나타나야 주주 환원 정책도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전망입니다. 시들했던 밸류업에 다시금 불을 붙여준 현대차 그룹. 남은 하반기에는 현대차 그룹을 필두로 더 많은 기업들의 밸류업의 열기가 전해질 수 있기를 응원해보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모트렉스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잘 가고 있습니다. 3% 넘게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 1,480원대, 장중한 때는 12,000원대를 넘어서기도 했는데 약간의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의 인베스터데이에서 현대차가 이 자율주행 스마트카, 이제 이런 자율주행 업체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이 파운드리를 이제 시연하겠다라고 이제 사업을 이제 시연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오늘 시초에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냈는데 모트렉스도 그에 관련해서 오늘 상승력이 나왔다가 그대로 주가가 조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오토모티브 HMI 기술을 바탕으로 차량 내에 그 인포테인먼트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완성차 업체를 이제 완성차 업체에서 선정이 된다면 그 회사에 맞게 개발 생산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뭐 애플 카플레이 그리고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등 이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를 양방향 연결하는 이 커넥트 TV 기술을 공식 인증 획득해서 최첨단 제품을 현재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내에 다양한 이 디스플레이 장치를 공급하고 있고 국내 자동차에도 다양하게 현재 고급 차종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전차적으로 앞으로 이제 현대차가 확대할 예정이다 보니까 이 모트렉스의 실적도 좀 긍정적으로 나올 예정이고 원체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나 이제 스마트카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 이슈랑 상당히 이제 민감하게 움직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최근 이제 3년 연속 500억대 영업이익을 지속적으로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현대차가 이제 이러한 추진을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매출과 영업이익도 더욱더 증가될 수 있는 여력도 추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본 총계는 한 2,245억 정도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딱 이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시장에서 또 많이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이전에는 주가가 좀 많이 높았을 때는 좀 고평가권이었지만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오면서 우리가 이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좀 상승력이 나왔다가 주저앉았는데 이미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 수급이 어느 정도 좀 유입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주저앉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격 1,400원 정도부터 1,2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뭐 종가 부근이나 아니면 내일 장중에 좀 더 눌리면 그때 여러분들이 좀 매수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재차 상승이 나온다면 최소한 12,000원 정도 자리는 다시 한번 터치를 할 것 같고 이 상태로 이제 중기적으로 상승력이 만약에 이어진다면 최소한 14,000원대, 15,000원대까지도 상승력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잘 공략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모트렉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시죠. 다음 기업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14% 이상의 급등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52,000원대를 뚫어내기도 했는데 이 기업을 박수범 대표님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뭐 다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죠. 전구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황화 리튬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 국내에서 유일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뭐 최근 들어서 지금 전기차 포비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대체 아직까지는 뭐 하이브리드라든가 아니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들의 판매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뭐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전구체 배터리가 시장 점유율을 좀 높여 나가지 않겠냐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엔트리급이 있고 스탠다드급이 있고 프리미엄급이 있는데 아무래도 전구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프리미엄급의 자동차에 들어갈 거고 그리고 UAM이라는 좀 하늘 날아다니는 또 우리가 뭐 비행기라고 할 수 있는 뭐 거기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구체 배터리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고 개발 완료가 되어서 지금 상용화를 하기 위한 테스트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중에서 좀 빠르게 지금 현재 대처하고 있는 게 삼성 SDI입니다.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제 뭐 고객사들이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입장에서는 고객사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겠죠. 지금 현재 LG 엔솔 같은 경우도 2030년에 이제 전구차 배터리 상용화 제품을 좀 내놓겠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제 2027년이라고 얘기했는데, 내부적으로 좀 뭔가 문제가 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2027년이나 2028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자면 지금 현재 전구차 배터리를 상업화 시키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빠르게 제품화 시킬 수 있는 회사는 지금 현재는 삼성 SDI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저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앞으로도 주가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 또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제 반도체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 며칠 동안 2차 전지 쪽 종목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강하게 단기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제일 강력하게 밀었던 종목이 뭐겠습니까? 삼성 SDI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십시오.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예, 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의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좀 바라보자는 거고 고객사들은 이제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수 있죠. 뭐 현대기아차는 물론이고 뭐 해외 쪽으로는 이제 뭐 도요타라든가 아니면 뭐 폭스와겐이라든가 최근에 뭐 킹덤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킹덤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폭스와겐이랑 또 계약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고객사들이 좀 늘어나면서 앞으로 좀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전기차 포비아를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핵심 소재를 만들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앞으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듣고 왔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삼성 SDI 오늘 시장에서 6% 가깝게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고, 확실히 뭐 전기차 쪽 배터리 쪽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업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 SEC인데 오늘 시장에서 5.8% 넘게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기차를 보고 계신가 봐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적을 봤습니다. 네, 실적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지난 2020년에 비해 현재 실적이가 매출액이 두 배 정도 성장이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2020년 정도 수준밖에 위치해 있지 않아서 아무래도 내년에 실적이 더 증가가 된다면 본격적인 주가 상승력이 대규모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이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일단 뭐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리튬 이온 전지 부품과 전지팩 모듈을 제작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대형 각형 캡 어셈블리 그리고 소형 원형 전류 차단 장치 그리고 중대형 각형 캔 그리고 전지팩 모듈 이런 것들을 생산해 내고 있는데 향후 많이 쓰일 4680 배터리 원형 전류 차단 장치를 현재 개발 테스트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일단 뭐 실적 성장력이 더욱더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전기차 사업을 지난 이제 2009년 매출 150억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5,399억까지 성장이 14년 만에 3,499%로 지금 성장이 급격하게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미국 공장에 투자를 진행을 했죠. 한 700억 정도를 들여서 대지 2만 평에 건물 4,200평의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내년도 실적은 두 자릿수로 뻥튀기 되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은데 일단 뭐 미국 공장뿐만 아니라 헝가리 공장도 점점 이제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공장에서는 일단 월 500만 개의 캡 어셈블리를 생산할 예정이고 헝가리 공장에서 이제 공장이 가동률이 높아지게 된다면 그때는 월 1200만 개 그리고 캔 420만 개를 지금 현재 생산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